가 있습니까? 가만히 있는데요? 가만히 있네요. 제가 테이블에 안 올라가 보면 올라가서 낮추러 가면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. 저기 나왔고. 네, 그러기도 좀 긴장하니까. 공부. 전화에 치버리고 귀도 빨리 하고 갈 수 있다고 한 번에 붙이나 이렇게 붙이고 들어올게요. 실수가 따질까? 있는데요? 제가 테이블에 안 올라가 보면 올라가서 낮추러 가면 가봐야 있겠다. 그러게 나왔고. 네, 그러기도 좀 긴장하니까. 공부.
그 안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지금. 우리가 개를 잘 바로 신들린 가게라고 네,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용을 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실 건데 아 시끄러워요 좀 집 새로 지을 거예요. 아, 이 집도? 네, 여기 다 공사해서 새로 집을 지을 거예요. 아, 동원이 이렇게 했나 보지, 그래요? 예, 예. 얘네도 그리고 자기네 매일 나오고. 예, 애기 때부터 키우고. 어머, 얘네도 농성한다, 야. 그러게. 두 마리던데? 네, 여기 있어요. 얘 구멍이 구리. 아, 구찌도 아, 있어요. 아, 얘들까지 출세했네. 네. 이것도 또 손타니까 잘 보세요. 이거 큰일 납니다, 이거 또. 이거. 네. 들어가면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, 이거. 아니, 그 아빠도 신기하다 하시더라고. 예? 삼촌들도 아빠도 신기하대. 그러니까. 얘 가만히 안 있을 때 가만히 있다고. 어,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? 그래서 혹시 때렸달까 보는 데서 하잖아요. 어, 여기 들어오시네. 혹시 때렸달까 보는 데서 하잖아요. 평상시 혹시 때부터 받는 애들도 절대 안전이 안 있거든. 얘도 아예 별로 별라요. 그래요? 별란도 이게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? 네, 체면을 그렸죠, 제가. 가만히 있어, 이렇게. 아니, 이거 또 이분들이 다 전문가 아니야. 전문가라도 애들이 움직이지 마. 빨리 뛴다니까. 그러고 저렇게 안전하게 있어. 체면을 그렸다니까. 움직이지 마. 빨리 뛴다니까. 그러고 저렇게 안전하게 있어. 체면을 그렸다니까. 장부 20년 전에 이야기 안 하더라. 체면을 그리면 된다. 어, 대구 써. 한 일 나야 될 것 같아. 아, 미용회는 오셔가지고 선생님 식장님. 이거 할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새로 저쪽으로 쫙 해서 새로 지을 거예요. 네. 시대에 맞게. 본가 네. 세운 데는 여기가 아니고 네? 여기 식당 자리. 식당 자리. 얘네들이 꼭 다행이다. 이 원래 걔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하는 거거든. 잘 만나서. 이 사람이 살다 다 개나 인간이나 다 믿은 운이 안 많이 돼. 그래. 이 얼마 이거 뭐 된다고 그래 하늘에 내리는 거 아니야? 이 사람 환장할 것이지. 어 여기 안에 들어오신 분 처음이에요.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못 들었어. 가짜 밖에 공사한다고. 아. 네. 안 보내는 것도 내가 쫓아 가죠. 그러니까. 잘해서 그렇다. 동상을 동물이 못 보니까 동상을 하나 세워야 되구만 이 앞에다. 어, 그것도 좋네. 동으로 동상을 만드는. 어, 조금만 동상을 하나 만들어. 브론즈. 브론즈로 있잖아. 어. 브론즈 작가들이 있거든.
브론즈 작가들이 연락 좀 해줄 수 있어요. 여기 다 총각인데요. 아저씨 없어요. 다 총각입니다. 아, 눈 따가워. 찍었나? 영상 계속...